오른쪽에 문이 있었어요. 오른쪽에. 아니 저 사람 소리 맞아? 막 이러는데? 필님이 소리 똑같이 내는 거 보니까 사람 소리 맞네요 라고?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Red Cage라는 공포 인디 게임입니다. 되게 특이해요. 그냥 리틀 나이트메어 G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언어가 한국어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애초에 G가 움직이는데 언어가 왜 필요하겠어? 게임 소리 어때? 뭐야? 야! 저 뒤에 지금 나무 꼬챙이에 쥐가 꽂혀있는 거야 지금? 갑자기 쥐가 눈 한가운데에 떨어졌어요. 진행을 해봅시다. 보통 행스크롤 진행 형식의 게임들은 다 아무런 뭔가 스토리 설명 없이 주인공을 길바닥에다가 던져놓더라고. 그러고 진행을 하면서 이제 스토리를 진행해가는 거지. 다음에 죽으면 한 잔 컨텐츠로 리틀 나이트메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상호작용 키가 X패드 X키네요. 그걸 잡고 뒤로 끌을 수 있어요. 아우, 야. 쥐 이빨 단단됐네. 어? 떨어졌어. 이거 환풍구야? 어? 상호작용 키를 누르니까. 뭐야 이게? 아니 파이프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뭐 거미한테 물렸니 너? 스파이더 랫? 어 뭐야? 거미야? 어? 진짜 거미한테 물린 건가 나? 슈퍼 스파이더 랫인가? 어딘가로 빠졌어요 지금? 이거 어디지? 지금 보니까 쥐가 머리 쪽에 X 표시가 있네요. 이게 흉터인가 뭐 수술 자국인가? 점프. 점프. 오이. 오. 어? 갔어. 친구가 이 메인 빌런인가봐요. 아, 바람 소리가 살짝 귀 아프다. 어, 깜짝이야. 어?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나? 어, 이거 개목걸이 아니야 이거? 그지? 밀 수 있나? 어, 밀 수 있다. 상호작용 키를 안 누르면은 안 밀려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니 근데 쥐 몸무게가 손잡이를 누를 수 있을 정도가 되나? 그리고 문을 열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이라니 정말 대단하군요.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오. 들어갈 수는 있는데 아무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막 히든이라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을 것 같은 게임 퀄리티이고. 아! 궁금해서 한번 가봤는데 떨어지는구나. 아이고, 아이야, 이씨 깜짝아, 아우, 아 좀! 한번 놀랐던데 두 번 놀랐. 뭐야, 야,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미쳤나봐. 아니 저 그냥 쥐예요, 여러분. 아 여러분이 아니라 아저씨. 저. 저 그냥 평범한 쥐일 뿐이라니까요. 왜 이렇게 화내요? 왜 그래? 나 그냥 일반 쥐가 아니야? 파이프다. 아니 뭐 쥐 지나갔다고 저렇게 화를 내. 아 하긴 우리 같아도 뭐 집에서 쥐 발견하면은 저 난리 치기는 하겠다 생각해보니까. 뭐, 아무 다른 것도 아니고 쥐인데. 어? 여기 치즈가 있는데요? 여기도 들어갈 수 있나? 아 아쉽네. 이게 좀 안 가지는 곳이 은근히 많아요. 캐릭터는 조그만데. 뭐야 이거 누가 봐도 밸브라고 생긴 버튼이. 뭐야 이 상자. 상자 밀어? 이 상자를 밀어서
발판이 내려오는구만. 어? 잠깐만.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지우냐? 위에 파이프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제가 발판을 올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발판을 올리는 게 아니구나. 그냥 파이프를 타는 거였구나. 잘 봐야 되네. 파이프가 은근히 중요한 이동 수단이네요. 궁금해. 떨어져 볼래? 아! 공사장 왜 이렇게 넓어?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 낭떠러지야 그냥. 어? 나 이 사이로 들어가 볼래. 오, 들어가지네? 들어가지는데 어떻게 올라가? 어, 올라가지네? 다 돼. 만능주야. 안 떨어지게 조심조심. 횡스크롤 진행이지만 좌우로만 움직이지는 않아요. 오, 멀리도 갈 수 있어요. 쪽으로. 어? 치즈. 어? 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 이 밑에 진행 루트 있거든. 아! 원근감이 제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여기. 아!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 발판 밟아도 그냥 떨어지는 판정인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잖아. 어? 어, 또 밟아지네. 아, 여기가 진행 루트야? 잠깐만. 야야, 빠꾸빠꾸. 어? 나 지금 보니까 꼬리에 뭐가 있어요. 꼬리랑 다리에 뭐가 지금 휘감겨있네? 이게 뭐지? 나 진짜 뭔가 어떤 중요한 실험에서 탈출한 쥐인가? 자, 이거 먹지 말고 옆으로 지나가서. 어? 진짜 커다란. 어? 도전과제 달성. 아니, 이럴 수가. 도전과제 아이템이 있잖아. 치즈를 먹으면 도전과제를 줘요. 이럴 수가. 히든 아이템이 있었다니. 정말 놀랍고. 올라와서 내려. 이런 거 건드리지 말고. 뭐야 이거? 쥐약이야. 죽었어. 여기도 다 죽었어.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요. 어? 딱히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상호작용 키 누르니까 냅다 먹어버리네. 이 상자를 밀 수도 없고. 여길 넘어가야 되지 않니? 어떻게 가지? 파이프가 주변에 있나? 위에 사슬이 있다고? 아, 이 사슬을 잡는 거야? 뭐야? 해봐! 사슬 상호작용 가능한 거였구나. 오케이, 알았노. 겁니다. 야, 거미 개커. 아, 근데 거미가 크면은 쥐도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는 해. 바로 보여주네? 바로 보여줄 줄은 좀 예상을 못했는데. 점프 살려주세요. 아우, 야, 오지 마세요. 살려줘. 심지어 거미가 새까매가지고 잘 안 보여. 나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이 스토리가 따로 딱히 없는 건가? 그냥 계속 뭔가. 아이고! 갑자기. 뭐야? 어? 친구야? 오! 뭐야? 나 따라댕겨? 어? 이제 드디어 스토리 진행이 좀 되는 건가? 쥐야, 따라와. 아, 따라와? 안 와? 왜 안 와? 뭐 어쩌라고? 쟤 왜 있는 거야? 잘 있어. 이게 보니까 계속 그냥 한 스테이지씩 넘어가고 있어요. 한 스테이지 한 스테이지 별다른 거 없이. 쥐 친구를 만나서 좀 뭐가 되는 줄 알았는데 딱 그러진 않고. 뭔가 보여주는 게 없으니
점점 지루해지는 느낌이랄까? 계속 지금 똑같은 스테이지가 반복이잖아. 어? 처음으로 파이프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떨어졌어요? 내려갔어요? 떨어졌어요. 이건 뭐지? 케이지가 되게 많고 물 마시는 곳이 있어요. 어? 아, 야! 미친! 어! 자, 이제 개빠르게 뛰어요. 잡히나요? 잡히나요? 잡힐 것 같은데? 아! 오른쪽에 문이 있었어요, 오른쪽에. 아니, 이거 저 사람 소리 맞아? 막 이러는데? 야, 잡혔! 클님이 소리 똑같이 내는 거 보니까 사람 소리는 맞네요, 라고? 똑같네, 사람 맞네. 들어가. 됐어. 이게 되게 스피드한 게임이다 이거. 뭐야 이거? 트램폴린. 어우, 토할 것 같아. 아, 깜짝이야. 뭐야 이거? 왜 피범벅이 돼 있지? 이건 캣타워가 아니라 G타워인데? 어, 이제 고양이 나오나? 뭐지? 불이 켜진 건가 지금? 어, 야, 바로 지돗 위에 안착했네 내가. 어, 잠깐만. 뭐야? 거미야! 거미를 지돗으로 잡아보자고? 아니, 천재세요? 덫을 밀어보자고? 어, 어, 아, 빨라, 와, 야, 아이디어 제시한 사람 누구냐? 진짜 개천재다. 야, 미쳤다, 미쳤어. 근데 붉은 피냐고? 그 제작진한테 따지세요. 왜 거미가 붉은 피일 수도 있지? 너무한 거 아니야? 덫에 있는 치즈는 못 먹어요. 그냥 함정이 아닌가? 이제 함정이 발동됐으니까 상관이 없네. 이건 뭐지? 불빛. 와, 동시에 기계가 움직이네요? 깜짝이야, 정말 놀랐어요. 잠깐만요. 아, 여기에 치즈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아니었고, 브금도 뭔가 상황에 맞는 브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환풍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슬슬 머리가 아프네요. 여러모로 많이 지금 아깝다? 주제는 좀 참신한 것 같은데 확실히 좀 한계가 느껴진달까. 저 아래로 내려가면 환풍구에 바로 갈려서 죽어버리네요. 혹시 몰라서 떨어져봤어요. 네,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아까 방금 사다리 구간이 있었잖아. 그게 왜 쥐만 해? 사람이 타는 사다리가 아닌데? 사람 크기가 아니던데? 여긴 장난감이야? 어? 이리로 갈 수가 없네요, 아예? 오잉? 이건 뭐야?
진짜 그냥 쳇바퀴네. 뭐 기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또 생각해보니까 쳇바퀴를 돌리면 열리는 문이라니. 쥐전용 문이야? 왜 자꾸 피 묻은 축구공이 나와? 쓰잘데기 없이. 뭔가 저게 딱히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고. 어휴 깜짝이야 이씨. 이게 뭐 제작진의 눈이에요? 제 게임 비평하는 거 듣고 지금 눈을 휘번뜩 뜨고 있는 건가? 뭐야 반응이 없는데? 되게 어둡다. 뭐 어떻게 하라고. 다시 돌아가? 뭐 바뀐 게 있나? 어? 불빛이.. 아 전력이 들어왔어요 지금? 됐다 가자. 말았어. 그냥 떨어졌어야 됐어. 달려. 지금이야. 이거 못 들어가면 게임 접는다. 아이씨, 접을 수 있었는데. 이쪽에 뭐가 있는 거는 알겠는데 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 누가 봐도 발판 전용 상자가 있고요.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뿅뿅뿅 뿅. 이 버튼이 있어 뿅. 내려 뿅. 뭔 소리 단가?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하면? 어우 깜짝아. 쥐! 사슬. 어? 저기 초록색 EXIT 아니야 저기?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 진짜로? 나가 여기가 진행루트 같은데? 저기 뭐지? 너무 궁금해. 가보자. 아 뭐야 야 벽으로 막혀있어. 미친 거 아니? 아 문을 왜 열어놓은 거야 그러면? 저 셀파이프를 자신의 무게로 지금 뺀 거예요? 쟤 가능해요? 얘 진짜 확실히 슈퍼진가 봐. 얘 어떻게 올라가?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여기 셀파이프 있구나. 이거 넘어오면서 혹시 저장됐니? 아 저장됐네. 저기에서 파이프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점프했으면은 그 치즈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쉽네요. 아니 쥐가 이거 돌리면 문을 열 수 있는 시설이 왜 있냐고. 어? 아! 아! 헤헤 멍청한 것. 넌 점프 못하지? 깜짝아. 어? 어? 그 친구진데 뭐야 다리를 다쳤어? 뭐 어쩌다가? 인간이 부러뜨렸니 혹시? 어떡해 저 친구 나 따라오고 싶은데 따라오질 못하고 있어. 천천히 가줄게 내가.
자, 이리 와. 봤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라오면 돼, 알았지? 따라와. 따라와. 야, 자냐? 잘 있어. 어, 뭐야, 여기 왜 치즈가 있어? 뭐야, 나 어쩌다가 딱 착지했는데. 으악! 나 여기서 뭐 어디로 가야 돼? 아, 저기 파이프가 있네요. 더 내려가면 죽는 건가? 어디로 가라고? 아, 반대편에 파이프가 있네? 땡. 이쪽에서 더 높이 카메라. 이씨, 안 보여. 아, 뭐 어떻게 가라고? 어? 밑에 잡고 흔드니까 흔들려요. 이걸 지금 알려준다고? 아! 아, 살았다. 아유, 씨, 놀래라. 아, 진짜 왜 자꾸 깜짝깜짝 놀래켜요. 공포게임도 아닌 게. 아, 이거 공포게임이냐? 아, 이걸로 빛을 볼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빠르게 문이 닫히기 전에 넘어와서 돌려주고 또 열심히 돌리면 반대편이 열리고. 어, 뭐야, 이거 어떻게 가? 이거 어떻게 가? 이쪽으로 점프해야 되나? 어두워 돌려. 어떻게든 잘 가고 있어 지금. 점프 다이브. 점프 다이브. 점프 다이브. 점프 다이브. 쩝쩝. 들어가, 이씨. 아, 왜 안 들어가죠? 됐다. 아이고. 에어, 에어 어디요? 아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맞아? 길이 여기가? 야,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냐. 저 파란색 버튼을 대가리로 누르니까 열렸어, 문이? 열렸네? 뭐야, 엘리베이터였어? 어. 어. 저 형 알몸이야, 지금, 혹시? 야, 쟤 인간 아닌가 봐. 그냥 버튼 누르면 열리는 걸 문을 두드리고 있어. 뭐야, 너무 멍청해. 아니, 그리고 분명히 상자를 끌고 있는데 왜 뭐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냐? 효과음 넣을 곳이 없었나? 나 저거 벨인 줄 알았어. 관리원 부르는 벨. 띵띵띵. 이 각도에서 보면 영락 없는 벨이라고. 할리갈리 벨. 그래서 와, 벨이다, 눌러봐야지. 아삭 아삭. 이게 뭐야? 응? 카드키? 오. 카드키?
여기다가 여기다가 꽂고. 아니 이런 미친 복도를 왜 만들어 놓냐고. 그냥 벽으로 막든가. 사람을 왜 자꾸 기대하게 만들고 실망을 시켜? 어? 이건 뭐야? 그냥 불빛인데 뭐 걸리면. 에? 에? 주사기가 날라오네?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는 개뿔. 길이 막혀 있네요. 갈게. 어, 지르다. 은근히 또 치즈는 많이 뒀단 말이지. 막다른 길 전혀 보이지 않지만. 저 뭐야, 사람이야? 이쪽에 사람 있는데? 뭐 나 어떻게 올라가? 아 여기. 어 됐다. 들켰니? 뭐야 쟤 어디가? 뭐? 엥? 엥? 이게 아니야 길이? 이거 아니야. 파이프가 있었어요? 파이프가 있다고? 어디? 파이프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이게 어떻게 보여? 야, 아니 저건 솔직히 개혁까지 내가 그냥 시야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님들이 좋은 거죠 이건. 이 계단은 뭐야? 에? 이 진행로 개혁시. 뭐지? 이거 밀 수 있네. 그러니까 이걸 밀어가지고 아래로 떨구라고? 아닌가? 이런 거 맞아? 나 깔리니? 와 갓게임 나 꼈어요. 안 죽어요. 밀어.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유리가 깨졌어? 오. 여기 CCTV 있어요. 조심해요. 여긴 또 가져? 아 뭐야 안 가져져. 뭐 또 파이프 숨어있니? 와 씨 진짜 파이프가 있었네? 이건 뭐야? 성냥? 어휴. 불 곧 꺼진다. 어휴 떨어진다. 그냥 지속시간 개긴데? 이제 꺼졌네. 이거 무조건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치즈를 만날 수 있어. Where is cheese? There you are. 근데? 뭐지? 뭐지 진짜? 치즈를 비추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즐거머니. 아이 밑에 쇠사슬 같은 게 있다고? 어? 이거 꺼지는 거냐 혹시? 파이프 잡아. 됐다. 와 CCTV를 끌 수 있었네. 와 개참신하다. 아 이거는 히든 인정. 어, 이 정도면은 아! 에?
먹으면은 바로 저장이 되네요. 이때까지 봤던 히든 중에서 가장 정상적인 히든이었어요.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었어? 왜 이러니, 매달려. 에? 아, 왼쪽에 파이프가 있다고? 왜 안 보이지, 나는 계속. 아이씨, 저걸 파이프라고 만들어놨냐, 이 개그지 같은 게임아. 그냥 검은색인데. 아, 위로 쭉. 어? 얘는 어디지?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것들. 자, 여기가 근데 진행 루트야? 그러면? 오른쪽은 뭐였지? 막다른 곳인가? 어? 저기 위쪽에 치즈가 있어요. 애들 다 죽은 거는 참아도 치즈는 못 참지. 기다려봐. 나 오른쪽으로 먼저 빠져보자. 어, 야, 뭐야. 에? 뒤에 사람이야? 에? 에? 나니? 나니? 저 뭐예요? 걔 얼굴이에요? 왜 안 넘어가져요? 유리창이 분명히 뚫려있는데? 뭐가 탈출했네, 지금 보니까. 어? 뭐가 탈출했어. 아니, 저 소름 끼치게 생긴 개 얼굴 뭐냐고. 지금 보니까 쥐가 그냥 쥐가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얼핏 보면은 토끼를 구운 건가 싶을 정도로 개 커. 뭔 소리야? 헉! 어머. 에? 아아! 세상에. 쥐가 쥐를 공격하네? 좀비 쥐야? 치즈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지 감이 안 잡혀. 헐, 막다른 길이야. 혹시 이 파이프를 탈 수 있어요? 와우. 와우, 마마메야. 슈퍼지 맞네. 여기서? 여, 으악. 죽을 뻔했다. 이거 먹고? 어쩌라고. 아니, 파이프가 있구나. 다시 처음 장소랑 비슷한 장소. 여긴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보잉? 그 실험실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지금? 뭐야? 어? 아, 이제 여기가 열려있네? 자, 성냥이 왜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떨어져 있으니까. 아, 아저씨. 아, 저기 아저씨 전용 출입문인 걸 모르고 제가 또 들어가려고 했네요. 아, 또 속상하게. 어, 아저씨! 아저씨 이동속도 매우 빨라요. 아주 개 때리고 싶게 빨라요. 야, 씨. 응, 못 건너와. 시선 근데 왜 이따구로 생겼니? 누가 실험실 복도에다가 저렇게 깊고 긴 웅덩이를 파놔.
오지 마라 CCTV 오지 마라 오지 마라 CCTV. 어? 그래도 다시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네. 천천히 여유롭게. 오지 마라 CCTV. 다이브 하면 돼? 숨 참고 올라왔다.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어느 미친 시설이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쥐가 점프하면 닿을 정도의 위치에다가 둬요. 에? 말이 안 되잖아요. 쥐를 위한 승강장이에요? 여긴 또 어디야? 뭐야? 뭘 숭배하고 있는 거야, 얘는 또? 뭐지? 일단 기믹이 이 스위치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계속 스위치 내리는 거 정도? 에? 갑자기? 아니, 뭐? 에? 에? 제일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징조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그 징조가 전혀 없고 진짜 뒤져야 알 수 있는 것들뿐. 음악 나오잖아요, 긴박한 음악. 이건 징조가 아니라 그냥 깔려있는 BGM이지. 이렇게 BGM도 겁나 성의 없어. 바이올린인지 첼론지 모를 악기 계속 비비고만 있잖아. 이건 내 입금으로 될 수 있겠다. 똑같지? 어, 탈출했다. 와, 드디어 탈출했다. 시설 탈출. 뭐, 뭐야 이거? 사람이 아니라 개인간이었나? 머리가 개였던 거야? 어? 아니네. 얘는 사람이었네. 사람이 이렇게 얼어 죽을 정도로 지금 바깥이 추운데 쥐는 멀쩡해요? 아, 확실히 쥐가 뭐가 있기는 한가 본데? 저 뒤쪽에 뭐야? 강아지 회사야? 오, 이렇게 탈출하고 뭐야, 이렇게 탈출하고 끝이라고? 내 만원. 내 만원. 에? 뭐야? 죽었어? 아니지?
뭐야? 쟨 왜 일어나? 쥐 죽었어! 친구야, 일어나지 마. 너 딱히 의미 없어. 와, 진짜 돌아버리겠다. 와, 이런 미친 똥겜을 내가 가져와가지고. 와, 씨. 아, 치즈 모은 개수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제? 아, 이거 혹시 다 못 모아서 진엔딩이 안 나온 건가? 어? 저 위쪽에 치즈 있는 거 같지 않니? 아닌가? 뭐야, 여기 어디야? 어? 이런 비밀 장소가? 대박. 이런 데가 있었네? 여기도 강아지 탈이 있어. 일단 첫 번째 치즈, 나머지 세 개 찾으면 되거든요? 어? 여기 안에 있네? 어떻게 들어가냐? 문 안 당겨지냐고? 어, 문을 잡고 쭉 당겨야 되나? 상호작용 자체가 안 되는데? 저 치즈가 우리가 수집하는 치즈가 아닐 수도 있어. 어? 어? 잠깐만! 아니, 이걸 여기까지 가야 돼요, 혹시? 어? 저 위에 뭐가 있네? 저기 위에 빨간색 스위치가 있네? 이 개씨! 진짜 이 히든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 누가 먹어? 내가 그거 먹는 거 나야. 잡아! 내렸어. 그게 왜 여기랑 연동이 돼 있냐고? 여긴 안 열리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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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딴 데는 다 막아놨고 여기 치즈 있는 곳만 여기만 열어놨네. 와! 오케이. 플레임 좀 치는데? 자, 진짜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요? 자, 챕터 1만 먹으면 되는데. 아, 나 힘들어. A few inches later. 아니, 근데 솔직히 딴 거는 다 떠나서 히든 숨겨놓은 건 좀 잘 숨겨놓긴 했어요. 야! 뭐야!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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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찾았어! 자, 배불리 치즈를 전부 다 챙겨 먹은 생쥐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어? 안 죽어. 어? 안 죽어. 안 얼어 죽고 계속 냄새를 맡고 그냥 가요. 배가 불러서 이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쥐가 됐나봐. 어? 뭐야, 이러고 그냥 끝일 줄 알았는데 쥐가 뭐가 더 있네? 엥? 우리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들을 지금 역순으로 가고 있어요. 왜 브금 나와서 감동적인 척해요? 진짜 하나도 안 감동적이거든요? 내용도 하나도 없고? 이게 단가? 일어나. 저 쥐 잡으러 가야지.
그래 만족. 그러니까 이게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한 30점이었다가 지금 엔딩 바뀐다는 그거 하나로 지금 마이너스 한 28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안 죽었다는 거에 의의를 둡시다. 이 정도면 진엔딩이지. 허망하게 그냥 추위에 뒤지는 거보다. 그래도 어떻게 탈출했잖아. 우리가 열심히 한 그 노력이 소포로 돌아가진 않았잖아.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왔던 그 진행 루트는 왜 역순으로 다시 보여줘요? 아니 난 이 제작진은 그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어. 뭘까? 뭐 추억 보정이라도 하라는 건가? 자, 레드 케이지라는 괴쇼하게 똥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구매하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